김준호 매니저님부터 오늘 AI 관련주 편입한다고 말씀을 네. 하셨어요. 어떤 겁니까? AI, 반도체, 삼성, M&A 다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야. 바로 링크 제니시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링크 제니시스? 네, 맞습니다. 일단 작년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어떤 로봇과 인공지능 AI를 포함한 미래 기술 산업에 투자를 240조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때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바로 링크 제니시스입니다. 그래서 링크 제니시스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검증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능형 테스트 솔루션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공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능형 테스트 부분에서는 완성품 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고객사가 현대차 그룹과 삼성 그룹과 LG 그룹의 그 전장 부분, 방산 부분, 내비게이션, 뭐 가전제품에 솔루션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LG도 현대도 삼성도 로봇 산업에 집중하고 있고 또 그리고 삼성 또한 마찬가지로 2030년 무인 자동화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던 만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링크 제니시스가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AI 산업 원천 기술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도 링크 제니시스가 가장 강력하게 어제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 3일 전에도 한 20% 이상 상한가 언저리까지 상승이 나왔던 이유도 미국이 중국의 AI 반도체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도 국내 AI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링크 제니시스가 가장 강력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또 삼성의 대규모 M&A 관련된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가 있고 또 2차전지 또 재활용에 들어갈 수 있는 성능 검사 솔루션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명 기대감으로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링크 제네시스를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수가를 말씀드리면요. 6,900원에서 7,070원 라인대를 이제 매수가로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7,800원 라인대, 손절 라인대는 6,350원 라인대를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링크 제네시스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